보살이 되기로 한다는 것은 중생들에게 청하지 않는 벗이 되기로 한 거랑 같다. 뭔 얘기인지 아시죠? 모든 중생을 자기 아주 그 목숨 같은 친구로 생각한다는 거죠. 그 중생이 안 청했더라도. 그러니까 그 벗이나 가족이나 같겠죠? 느낌이.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보살도가 좀 더 실감나게 이왕 지금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왕 제가 보살도 한번 소개한 김에 영업하러 온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한번 여기까지 꼭 갈 때 사인하고 가시고요. 보살. 예.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이 보살이 되겠다고 원을 세운 분들이 많아지기만 해도 우주는 바뀔 겁니다. 지구가 바뀔 거고. 그래서 지금 이 지구인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. 사실 일부는 알겠죠. 일부는 아는데 다수는 모른 채로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내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충족이 안 되면 괴로우니까 그 감각으로만 움직인다고요. 그러면 짐승이랑 똑같다는 거예요. 이게 욕망이 충족되는 거는 너무 좋고 그러니까 충족될 때까지 노력하고 충족돼서 기쁘고 결핍감이 느껴지면 다시 괴롭고 그걸 또 벗어나기 위해서 충족을 향해 가고 그래서 노력하고 그럼 죽을 때쯤에 내가 욕망을 열심히 충족하다가 내가 간다 하는 그거밖에 없으면 그리고 그 욕망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못 따져볼 지경이라면 이렇게 온전한 인간의 길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. 천도 지도만큼 우주적인 길을 내가 걸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. 내일 죽는데 이제 쓸데없는 욕망은 다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그때 보면 냉정하게 보이지 않을까요?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마음을 지금 명상을 통해서 그 마음을 공정한 마음을 계속 회복해서 보면서 한 수 한 수 올바르게 놓고 멀리 보고 놓고 가는 사람이 보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카르마를 못 바꾸면 보살도에서는 자질이 떨어집니다. 실제 카르마를 바꿔야 돼요. 망해가는 집도 살려보고 아니면 망해야 되는 집이면 빨리 망하게 잘 망하게 해서 또 다시 잘 소생하게 도와주고 이게 의사예요. 잘라낼 건 잘라내고 살릴 건 살려주고 카르마를 경영한다는 큰 관점에 서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작은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좀 크게 보시라 하는 그게 좀 이루어지겠죠. 그런 관점에 서시면